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우리나라에 살면은 꼭 한 번은 가봐야 되는 예, 덕유산 곤돌라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유산 곤돌라 코스는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는 코스이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안 가보는 거는 네,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정말 등산도 안 하고 쉽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안 가보셨다라고 하면은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스가 좋은 이유는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은 풍경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특히나 겨울에 눈꽃이 피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황홀한 설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덕유산은 원래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데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은 해발 1500m까지 곤돌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20분 만에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서 등산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입니다. 특별히 험한 구간도 없어서 굳이 등산화일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발이 굉장히 시려울 수 있으니까 따뜻한 신발이 좀 필요하고요. 등산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제는 꼭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도 뭐 차로 가시면은 무주리조트의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주에서 셔틀버스나 시외버스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풍경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답게 평소에도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겨울철에는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보통 제가 찍은 사진이랑 풍경을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 코스는 설명해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코스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네, 덕유산 풍경 스케치한 영상을 뒷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찾아가는 길은 지도 어플에서 무주리조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주소는 항상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무주리조트에서 설천봉까지 곤돌라로 올 수 있습니다. 왕복이 16,000원이고요. 편도가 12,000원입니다. 겨울철에는 네, 주말과 공휴일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주리조트 홈페이지에서 꼭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약한 시간에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행이 아닌 경우 같이 탑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줄이 길고요. 후기를 읽어보면 아래에서 1시간 넘게 2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른 아침표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특히나 눈꽃은 이른 아침에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올라가는 시간은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내려오는 시간은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은 오는 순서대로 타고 내려오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설천봉에서 한 1시간 반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녀왔을 때는 바로바로 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출발해도 설천봉에서 곤돌라로 내려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천봉에 오르면은 향적봉까지는 600m,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향적봉에서 중봉까지는 1.1km, 한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설천봉에서 중봉까지는 꼭 가보시길 추천을 해요. 어떤 분들은 향적봉까지만 가는데요. 사실상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향적봉에서 중봉 사이에 있는 구상나무와 주목군락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중봉과 요 밑에가 백암봉이거든요. 중봉과 백암봉 사이를 굉장히 완만한 능선이 쫙 펼쳐져 있어서 덕유평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중봉에서 바라보는 백암봉만 봐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중봉까지 오셨으면은 다시 돌아오셔서 곤돌라를 타고 하산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중봉에서 오수자굴을 통해서 구천동으로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산 코스는 한 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구천동에서 무주리조트까지는
보통 택시로 이동을 하면 한 10,000원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리고 중봉에서 백암봉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동엽령인데 동엽령에서 안성탐방지원센터로 하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탐방지원센터는 아무것도 없고 택시를 사실상 잡을 수가 없고요. 만약 반대로 간다고 하면은 무주리조트에서 안성탐방지원센터까지는 택시비가 30,000원 이상 소요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행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 설천봉에서 향적봉을 올라서 중봉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로 총 3.4km밖에 안 되고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최고 고도가 향적봉이 1614m인데요. 총 상승 고도가 245m밖에 되지 않아서 등산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이고요. 사실상 거의 산책 수준의 코스입니다. 가장 가파른 곳은 향적봉에서 여기 향적봉 대피소까지가 조금 가파른 100m가 있는데요. 길지 않아서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높고 추운 겨울 바람이 불면은 손끝, 발끝, 귀끝이 굉장히 차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귀, 손끝, 발끝을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젠 역시 필수입니다. 이 코스는 설명해 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주구천동에 있는 곤돌라 이용 안내 표지판이고요. 10월 초에서 2월 말까지는 100% 사전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 아침에 가시는 게 조금 덜 기다리고 조금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주말 오후 1시였거든요. 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인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 있는 줄이 모두 다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사전 예약하고 오신 분들인데도 이만큼 기다리고요. 한 2시간 이상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곤돌라를 탑승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아름답고요. 곤돌라에서부터 눈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곤돌라에서 내리시면은 여기서 곤돌라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가 타는 데고 하행은 여기서 끊으셔서 이렇게 타시면 돼요. 옆에 레스토랑이랑 슈퍼마켓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스케치를 좀 보여드리면은 예, 이렇습니다. 이쪽에 매점 같은 게 좀 있고요. 여기서 보통 아이젠 같은 걸 착용을 하고 등산을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아름다웠죠. 제가 왔을 땐 날이 엄청 맑았고 그리고 산구대가 굉장히 예쁘게 폈던 날입니다. 여기서 아이젠을 판매 및 대여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옆에 레스토랑도 있어서 여기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향적봉 대피소에 컵라면을 판매를 합니다. 대피소에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는 따뜻한 컵라면이 굉장히 별미거든요. 그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향적봉에서 드시는 것도 방법인데 향적봉은 주말의 경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방향으로 나오셔서 이 방향으로 600m 정도 가시면 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은 이 목책을 따라서 등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향적봉 정상이고요. 정상까지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길로 한 600m, 20분 정도 오시면은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보통 정상성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줄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네, 여기 설천봉에서 600m 온 거고요. 여기서 중봉 가는 길은 중봉이라고 안 써 있는데 향적봉 대피소 방향 혹은 동엽령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100m를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100m가 꽤 가파른 편입니다. 네, 그럼 내려오시면 이렇게 향적봉 대피소가 있고요. 여기서 컵라면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니까 여기서 드시면 되는데 저도 주말이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여기 향적봉 대피소에서 남덕유산 방향으로 남덕유산은 14.7km인데요. 중봉까지는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덕유산 방면으로 1km 정도 가야 되는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주목 구산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화는 이렇게 마른 가지에 펴 있는 거에 비해서 주목은 고사목인 경우 굉장히 모양이 특이해서 인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고요. 그리고 구산나무의 경우는 상록수여서 더욱 아름다운 눈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눈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향적봉 대피소에서 중봉까지가 눈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구간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적봉 대피소에서 한 20분에 30분 정도만 오시면은 중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중봉까지 오셔서 풍경을 보시고 뭐 구천동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든 동엽령 방향으로 가시든 아니면 되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가 길지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평탄해서 딱히 설명해 드릴 부분이 없어서 이것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녀와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아 여기는 왜 꼭 가라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셔서 정말 환상적인 눈꽃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아저씨